진짜 시작 녹화 시작된 거예요 이제. 나 혼자 스타트를 누른 거예요. 나 혼자 바빠. 나 이쪽으로 지금 촬영하고 있어. 이쪽으로 촬영하고 있는 중이야. 자, 우리 극수필 했었지. 저번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내가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이거 한번 적어봐. 이거 문학 갈래 이거 배웠니? 이거 다시 한번 적어봐. 문학 갈래. 문학의 갈래를 적고 네 개를 적고 각각의 특징. 문학 갈래 네 개 적고 그 다음에 각각의 특징. 거기다가 더 진짜는 뭔 줄 아니 얘들아? 함정까지 적어봐. 함정. 다 지금도 뭐 하냐면 어떤 개념을 배웠으면 기본 개념을 습득해야 돼 까지가 몇 등급이에요? 요게 3, 4등급. 1, 2등급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를 가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했죠. 초1등 뭔 줄 알아? 함정인지 몰랐지만 저는 그냥 실수하지 않아요. 천부적으로 내재되어 있거나 아니면 함정이 나올 것 같아 외우고 들어가거나. 자, 해봐. 으짜. 자, 간다. 뭐겠어, 이거. 서정 갈래. 이렇게 하는 거겠지? 서사 갈래. 그 다음이 극 갈래. 여기까지 적는 아이들이 많다고 했었지, 내가. 하나 더. 교술 갈래. 갑자기 왜 이게 적기 힘드냐? 요 용어가 갑자기 낯설어서 그래. 이건 서정, 서사, 그까지는 문학 같아. 근데 갑자기 교술인데 이 교자가 무슨 교자라고 했죠? 그 가르칠 교라고 외우면 된다니까, 이거 교사. 그러니까 교술 갈래 대표적이 뭐라고 했죠? 수필. 이 수필이 그거라니까? 일상적 체험을 통해서 나오는 주제를 가르친다야, 이게. 경험을 먼저 얘기해주고 이 경험에서 난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 깨달음, 가르침을 이런 스타일의 글들, 문학을 교술 갈래인데 이 용어가 낯설어서 너희가 자꾸 안 떠오른다니까? 교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이 뭐가 있냐라고 가면은 시죠, 시. 얘는 소설. 극은 희곡과 시나리오. 그 다음이 교술이 수필, 혹은 일기, 혹은 기행문 있지. 기행문도 뭐야? 어디 관동판 것 같더니 이런 걸 느꼈더라. 이것도 약간 기행문도 교술 스타일인 거야. 일기도 뭐야, 일기도. 나 오늘 뭐뭐뭐뭐 했다? 나 오늘 이런 걸 느꼈다? 그 일기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교술인데 대표적으로는 수필이 있다. 거기에 뭐 가전체 소설도 있어요. 가전체가 뭐라고 했지 내가? 공방전, 국순전, 죽부인전, 가전체도 교술 갈래에 들어가는 문학 계열들. 웃긴 건 여기까지가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까지 배웠어. 선생님, 많이 배웠습니다. 틀려와. 알지? 어? 탈락. 알았어? 네. 틀려와. 오케이? 왜냐면 너희 내신 선생님 뭐야? 여기까지 아는 거 확인해 줄게. 이거 중학교 때 내신. 고등학교 때는? 좋아. 함정. 그러면 여기서 함정. 근데 왜 자꾸 내 함정 얘기하게? 얘들아, 여기까지 아는 거 잘해가지고 했는데 결국 여기서 틀리면 안 배운 놈이나 배운 놈이나 점수는 똑같잖아. 간다. 그럼 얘 특징이 뭐야, 얘는? 서정할 특징 뭐야? 얘만 있는 특징. 이게 바로 화자란 말은 서정에서만 나오는 거야. 야, 뭐 극갈래 화자가 있어? 교술의 화자 있어? 소설의 화자 있어? 자, 화자 어디라고요? 서정갈래 시작. 화자 어디라고요? 또 서정갈래만이 갖고 있는 특징 뭐 있어요? 화자 말고. 딩동댕. 운율. 서정갈래입니다. 그러면 서사 갈래만의 특징 뭐 있어요? 그래, 서술자예요. 자, 얘가 빨간색, 얘가 함정입니다. 그러면 극갈래에서 서술자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수필에서 서술자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다 틀린 겁니다. 만약 어떤 극갈래를 딱 주고 위 극에 있는 서술자의 어떤 행동과 막 하면은 틀린 겁니다. 만약에 수필을 주더니 수필 안에 있는 서술자가 어쩌저쩌고다? 그게 틀린 겁니다, 이거. 소설에서만 해당되는 게 서술자예요. 이게
엄청난 함정이 이거예요. 운율은 여기고요. 그러면 극갈래 장점 어디야? 극갈래는 뭐겠어? 극갈래는 뭐가 특징이야? 이거는 지시문이라고 나온 건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지시문은. 그리고 야 지시문, 극갈래에서 이거 말을 뭐라 그래? 대화라고 그래? 대사라고 그래? 얘는 대사예요. 대사. 얘는 대화하고. 얘는 대화하고. 저번에 얘기했죠? 서사는, 소설은 인물이고, 극갈래는 등장인물이고. 조금 달라요. 등장인물, 인물, 대사, 지시문은 극갈래예요. 그러면 교술갈래는 뭐야? 교술갈래는? 뭐, 깨우침, 뭐 가르침, 경험, 수필. 그건 교술갈래입니다. 얘들아, 이 수필의 가장 큰 특징 뭐야? 수필하면 맨날 배우는 특징. 무형식의 형식. 수필은 형식이 없는 것이 그게 바로 형식이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주제, 중수필, 경수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수필의 특징이지요. 외워. 함정까지 외워. 우리 앞으로 평생 함정까지 공부한다. 물론 내가 최대한 함정까지 얘기해 주려고 노력하는 거지만 됐습니까? 안 보고 인출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한 거예요. 자, 저번 주에 희곡했고 막장했고 해설 이거 어렵지 않은 거니까 넘어갑니다. 해설 뭐 대사 넘어갑니다. 뭐 대화 독백 뭐 이런 거 방백 얘들아 대화 독백 방백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거죠. 방백 독백 대화 야 여기 함정 뭐겠니? 선생님 알아요. 뭐 대화 있고 뭐 독백 혼잣말이고 방백은 관객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함정 자 승우야 너 어떻게 함정 파겠니 이거? 의미가 있어야지. 어느 부분이 이게 지금 관객만 들은 건지 등장인물도 듣고 있는 건지를 파악해야 독백인지 방백인지 알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내용을. 이게 지금 관객은 등장인물 듣고 있는 거 안 듣고 있는 거야? 관객만 뜨는 거야? 옆에 다 듣고 있는 거야? 를 의미 파악해야지 나오는 게 독백 방백이지. 저 방백 알아요. 독백 알아요는 기본에 속한 겁니다. 나 함정판 선수. 자, 그 다음. 자, 시나리오. 이거 가볼게요. 시나리오. 자, 이제 시나리오. 오늘 문학개념 마지막 날이다, 이거. 문학개념 중중중중 있었는데. 그러니까 너는 안 들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들은 건 안 들어도 되는 거야. 인강에서. 문학개념 드디어. 오늘 마지막이죠, 이제. 그래서 문법 듣고, 문학개념 듣고, 현대시, 고전시가 다 듣고 있어? 현대시 다 들어야 돼. 현대시 구전씨가 너는 지금부터 빠짜. 자, 내가 희곡하고 시나리오 나왔지.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뭔지 아니? 물론 뭐 이게 뭐 극갈래다라는 거 뭐 당연한 거예요. 얘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내가 얘기하는 함정이 뭐예요? 극갈래 유명한 함정이 뭔지 아니? 쩨쩨한 내용 일치. 근데 내용 일치되는 앞에 뭐라고 붙였어 내가 지금? 째째가 뭐야? 존내 치사해. 존내 치사해. 그냥 자 이청화는 지금 파란색 옷에 양팔을 걷은 채 열심히 강의하고 있다. 맞아 틀려? 이런 문제가 나와. 존내 째째. 이게 수능에도 이렇게 나와. 외계요. 희곡 시나리오가 이야기가 제일 쉬운 문학이거든요. 구어체라서 대화라. 그러니까 이 수능 선생님도 변명을 해야 되잖아. 아 이거 이야기 쉽고 이거 어이씨 희곡 시나리오. 그래서 희곡 시나리오가 그래서 수능에 3년에 이제 5년마다 나와요. 매년 안 나와. 쉬워서. 근데 3년에 한 번씩 내야 돼. 왜? 안 그러면 희곡 시나리오 전공 교수님이 야 씨 우린 뭐 수능 안 들어가냐? 그러니까 희곡 시나리오를 3년에 한 번씩 내야 돼요. 주로 나오는 건 고전 소설이죠. 희곡 시나리오 평생 안 나오지 않아. 3년에 하면 5년에 한 번씩 띄엄띄엄 나와요. 얘네들이 수능에. 그런데 지문이 너무 쉬워요. 맞잖아. 대사 쉽잖아. 그걸 틀리게 만들어야 돼. 존내 째째하게 만들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희곡 시나리오가 들어가면 열나 잘 비교해야 돼.
진짜 째째 문제 많이 나와요, 이거. 해봐. 혼자 밭을 갈고 있는 나의 모습. 누구와 누가 둘이 밭을 갈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 근데 너무 당연 나머지 우리는 그걸 확인하지를 않아요. 아까 이제 확인 사살 안 하면 네가 사살 당한다 했잖아. 문법 다 마찬가지잖아. 어간, 어미, 발바라, 조산지, 어미지. 확인하, 확인, 확인, 확인. 믿지 마, 믿지 마, 믿지 마. 이렇게 하잖아, 내가. 앞으로 그렇게 풀어 문제 풀 때, 앞으로 모든 내신 문제 풀 때, 쉬운 문제도 확인, 확인, 확인해야 돼. 자, 다시 한번. 지금 뭐 배웠어, 지금? 아니, 별거 아닌데, 30년간 나온 스타일이에요, 이게. 근데 왜 째째할 수밖에 없다 설명했죠? 그래서 이거를 째째하게 나올 거를 알고 들어가면서 조심하는 아이와 그냥 쓱 들어갔다가 빵! 걸리는 게 많아요. 집에 오면 너무 쉽지. 이건 엄청 쉬운 문제지. 보이기만 하면. 그래서 희곡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난 제일 먼저 이것부터 가르친다 그래서. 그 다음. 자, 영화 상영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죠? 연극은 뭐예요, 연극은? 연극은 상, 연. 영화 대본. 작가의, 자, 작가의 만들어진 거는 허구적인 건 맞아요. 이건, 봐라. 허구적인 건, 소설은 무슨 갈래야? 사갈래. 희곡은? 시나리오는? 이 공통점은 뭐야? 작가, 허구는 공통 특징이야. 허구는 둘 다 공통 특징이야. 야, 그 중에 제일 허구가 뭐게? 소설이야, 희곡이야, 시나리오야? 시나리오지. 시나리오 우주 날라가고 막 무대 공간에 제약이 없는 거 시나리오지. 무대 공간에 제약이 있는 거 희곡이고. 각각 장르마다의 공통점, 장르마다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 게 문학 갈래 문제예요. 그래서 문학 갈래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이것도 내신 문제야 되네. 내신 문학 갈래 문제가 유형이 나온다고. 지금 문학 갈래 문제 유형인 거야. 쉽다고 너 넘어가지 말라고 지금. 행동과 대세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희곡보다 시간은 더 봐. 희곡보다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덜 받는 게 시나리오야. 그러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더 받는 거는 희곡. 요것도 희곡과 시나리오의 차이. 둘 다 극갈래인데 그 희곡 시나리오 그, 둘 다 극갈래인데 그들의 차이점 뭐니 이런 뜻인 거예요. 또 당연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이거 선생님 시나리오 좀 평생 꿈 시나리오 작가. 내 얘기했지? 정말 얘기했지?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촬영하고 내가 편집하고 나를 나의 깊은 고뇌를 찍는 한 5분짜리 단편 영화. 너 나중에 나와. 내가 한번 출연시켜 줄게. 지나가는 동네 여고생 담배를 꺼낸다 뭐 이런 거. 아저씨 담배 품 좀 있어요. 네 역할이야. 네 대사야. 너도 올래? 나중에 출연하자. 넌 옆에 저 멀리서 농구대 농구하고 있는 놈. 멀리 찍어줄게, 멀리. 해설대사 지심은 자막 뭐 이런 거겠죠. 자, 이거 씬 넘버, 씬. 얘들아, 이게 씬 넘버지. 야, 씬 넘버 100이라는 게 어디쯤인 거 아니, 너희들? 숫자가 100이야. 어디 부분이겠어? 절정이란 뜻이에요. 절정이란 뜻입니다. 또 하나. 화전밥. 화전밥 뭐야? 공간이야. 자, 자, 씬 간다, 씬. 야, 씬이라는 게 뭐니? 씬은 왜 구분되지? 얘, 씬 99와 100과 씬 101은 뭐가 차이인 거니? 씬 99, 100, 씬 100, 씬 101은 뭔 차이야, 이거? 그렇죠. 시간과 공간이 변화됐다라는 뜻의 차이인 거죠. 그게 씬이 바뀌었다는 뜻인 겁니다. 또 하나, 페이드인이 뭔지 알지? 얘들 페이드인. 이걸 뭐라 그래, 이걸? 시나리오 용어라고 그래. 그냥 시나리오 용어. 페이드인, 페이드아웃인데, 이런 거 잘 안 나와. 페이드아웃, 뭐 이런 거, 오버랩, 이런 거. 인서트. 나의 머리로 별들이 붕붕 나는, 가이드만 물음소리 사는, 들려온다. 소리만 무겁다. 짜르는 나의 표정, 클로즈업, 클로즈업. 야, 니네 그거 아니야? 내 시나리오 용어 하나 알려줄까? 그림 보기나 모르겠다. 야, 어떤 카메라가 지금 선생님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잡았다고 쳐. 그거 뭐라고 그래? 풀샷. 풀샷이야. 자, 지금 선생님 어디까지 잡았어? 여기까지 잡았거든 지금? 이거 무슨 샷이야 이거?
허리샷? 뭐라 그래 영어로? 웨이스트샷 혹은 미디엄샷이라고 그래. 어? 아니지. 자, 발끝부터 여기까지 잡았다. 풀샷이야. 무릎부터 잡았다. 무릎부터 여기까지 잡았다. 영어 관심 없니? 방송반 없어? 방송반? 무릎부터 잡았다. 어? 이거 누구야? 손흥민? 손흥민? 어제 봤니? 보고 잤어? 졸리고 있다? 봤어? 끝까지? 아이고, 끝까지 봤어. 이제 야, 우리나라 후반전 봐야 돼. 아마 결승에서 일본한테 일본어 갔을 거야. 또 1등은 지고 있겠지? 이번엔 끝까지 보자. 사우디도 그랬고. 자, 여기까지 무슨 샷이야? 이게 뭐야? 영어로 뭐야? 영어로. 무릎이 영어로 뭐야? 니. 니 샷이야. 니 샷. 자, 여기는 무슨 샷? 웨이스 샷이야. 여기는. 다 영어야? 뭐 몸뚱아리 영어야? 이게 아 체스트 샷인가? 뭐지 이게 바스 샷, 바스 샷. 이게 주로 이렇게 잡는 애가 누구게? 이게 이제 주인공 잡아 주인공. 너희 같은 애는 풀샷 잡을 거야. 엑스트라는. 자, 요거 무슨 샷? 요거 목걸이. 그게 네이클리스, 그러니까 목걸이 샷이라고 그래. 목걸이가 영어로는 뭐라 네이클 다 까먹었다. 목걸이 샷. 요거는 요게 클로즈 샵이야. 이게 클로즈야. 이 정도까지. 뭐라고? 막 이렇게 하는 주인공 어머, 눈물 뚝뚝. 그땐 빅 클로즈, 이거 클로 잡는 거야. 그런데 눈물 떨어진 여기 잡으면, 여기 눈 잡으면 요거는 빅 클로즈업 샷인 거야. 사이즈의 크기. 됐습니까?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기 바란다. 상식으로. 그러니까 표정이니까 뭐 해야 되는 거야? 봐라, 나의 표정에 어울리는 샷은 풀샷이다. 돼, 안 돼? 그건 영화 촬영은 절대 안 못하는 애들이야, 그게. 그래서 요것도 많이 나오죠. 이거 뭐라고 그래, 얘들아? 자, 또 하나. 자, 니네 내가 시나리오 갖고 이렇게 많이 설명할지 몰랐지. 응? 시나리오 따위. 자, 시나리오 처음에 나왔다.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야 돼? 극갈래야. 희곡과 극갈래로 같지만 희곡과 차이점도 있어. 자, 시나리오에는 서술자가 있다 없다? 없다. 희곡에는 있다 없다? 없다. 서술자는 소설에만 나온다. 오케이. 허구적이다. 그건 소설과의 공통점이야. 자, 두 번째 뭘 기억해야 돼? 시나리오 문제는 열나 째째한 문제가 나온다. 조심하자, 확인.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이런 시나리오 용어 같은 것도 나와 있습니다. 자, 네 번째가 뭐냐면 연출 기법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아요. 연출 기법. 물론 니네 연출가는 아니지만, 야, 연출 기법하면 뭐가 연출이니? 시작. 조명은 어떻고? 나 오늘 조명기 고쳐야 되는데 이게 이사하면서 고장 나가지고 또 독산동 가서 또 고치고 막 해야 돼. 막 뛰어가지고 막 가야 돼. 내 조명 얼굴 좀 어둡게 나오거든 지금. 이게 따로 조명 또 달았잖아 이거. 또 단 거야 이것도. 또 떨어지려고 하는데 이 사람 마감이 이상한데. 떨어지려고 하는데? 너 여기 앉아라. 쟤 떨어지려고 그래. 농담이야? 어, 떨어지려고 그래. 쟤 붕 떴어야. 이따 눌러야지. 하겠지? 조명. 자, 연출하면 뭐가 있어야 돼? 시작. 연출 기뻐 간다. 연출하면 네 몸을 불러봐. 몸은 나와. 연출하면. 연기짓이 나와야지. 또 연출하면 또 뭘 신경, 연출가는 뭘 신경 써야 돼? 연출가는. PD는. 감독은. 의상 신경 쓴다? 의상 문제 나와. 어울리는 의상은. 또. 조명 신경 써야 돼. 그 다음. 배경 혹은 무대 장치 또는 음향도 신경 쓰는 거야. 어떤 소리인가. 이게 연출 기법이고 요게 시나리오의 내용일치로 나온단다. 어울리는 음향은, 어울리는 연기는, 어울리는 조명은, 어울리는 의상은. 이게 시나리오의 문제인 거예요. 시나리오의 극갈래와 시나리오 문제가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지. 근데 이게 다 내용일치인 거야. 그러니까 나의 표정이니까 뭐 해야 돼? 클로즈업. 이것도 뭐야? 카메라 샷 사이즈도 결정해 주는 건 연출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온다.
오버랩, 점순의 모습 페이드 아웃 됐고, 반머리, 오, 풀숏. 맞아. 숏의 크기도 나오죠? 샷의 크기도 나오는 겁니다. 간다. 고개 푹 요 머리건 지시문, 지시문. 가끔 지시문에서 문제 많이 나온다, 이거. 지시문도. 지시문에서 내용을 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꼼꼼히 보기 바란다. 각색이 뭐야, 각색이. 소설을 각색해서 시나리오 만들었다, 각색가. 원래 본봄은 김유정이 만든 거야. 본봄 김유정 작가가 소설가인데, 이거는 이수진은 그래서 뭐야? 시나리오 작가인 거야. 여기까지가 시나리오입니다. 자, 시나리오 용어. 자, 장면 번호 2, 이펙트. 효과 외우자. 효과음. 나레이션. 맞나요? 그 다음, 오버랩. 오버랩은 언제 쓰는 거니? 장면 바꿀 때 오버랩. 그 다음, 클로즈업은 집중할 때. 그 다음에, 페이드 인은 화면 밝아질 때, 시작할 때, 어두울 때, 인은 인서트. 몽타주가 뭐야? 별표. 따로따로 촬영한 화면을 떼어 붙여서 편집하는 거. 이게 몽타주야. 몽타주 기법이 뭐야? 자, 성을 지키는 우리 군사들. 100km 밖에서 달려오는 몽고 군대. 긴급 회의하는 왕. 저쪽에서 끼리끼리! 이런 거. 몽타주 기법. 이거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몽타주 기법. 몽타주 기법이 뭔 줄 아냐, 얘들아, 이거? A 화면하고, AAA가 아니라 B가 나오지. 이질적인 게 나오지. 그 뭐가 나올까? 몽타주에서 C가 나오는 거. 이거 뭐야? 관용어야, 관용어. 이질적인 걸 두 개 붙여서 새로운 의미. 무슨 의미겠니, 얘들아? 긴박함, 무서운 느낌이 들려고 몽타주를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몽타주가 뭔지 알겠습니까? 그게 몽타주 기법입니다. 이 용어도 은근히 많이 나오죠. 그 다음 막장, 씬, 제약. 시곡은 제약이 있음, 시나리오는 거의 없음. 거의 없음. 야, 이게 왜 순간적인 시곡인? 시곡이 왜 순간적이야? 얘는 왜 영구적이야? 얘는 시곡 로미오 끝. 한번 보면 없고. 얘는 왜 영구적이야? 필름 디지털 영원하다. 요 특징 알아라. 그러니까 왜 시곡이 순간적이지? 왜 시나리오가 영속적이지? 이런 거. 자, 이제 수필 갑니다. 여기까지 쉬었다 하겠습니다.